부처의 생리는 깨뜨릴 수 없고 아무도 그의 생리에 미칠 수 없다. 부처의 경지는 넓어서 끝이 없고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 누가 어떤 도로서 유혹하거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물처럼 뒤얽힌 욕망조차 어디에서도 그를 유혹할 수 없다. 그 행동에 타합이 없고 자취도 없는 부처를 그 누가 어떤 도로서 유혹하거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깨달음을 얻어 깊이 생각하고 명상해 전념하는 지혜로운 이는 이 세상을 떠나 고요를 즐긴다.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죽을 사람 남은 목숨 보존하기 어려우며 바른 가르침을 듣기도 어렵지만 깨달은 사람의 출현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 널리 행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참고 견디면 최상의 고행대자 유에 이르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남을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이는 수행자가 아니다. 남을 헐뜯지 말고 상처 입히지 말며 기호를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며 홀로 한가히 앉아 사색에 전념하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입니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지혜로운 이는 그와 같이 알고 전상에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 바르게 깨달은 이의 제자는 욕망이 다 없어짐을 기뻐한다. 공포에 쫓긴 사람들은 산과 숲 속으로 들어가 동산과 나무와 사당에 제사하며 의지할 곳을 찾는다. 그러나 그곳은 안전하게 의지할 곳도 가장 좋은 곳도 아니다.
그런 곳을 찾은 후에도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부처와 가르침과 승단에 의지할 곳을 찾은 사람은 바른 지혜를 가지고 네 가지 거룩한 지혜를 본다.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것과 괴로움을 없애는 데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 있다. 이것만이 안전하고 뛰어나 의지할 곳, 이런 의지할 곳을 얻은 후에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 아무데서나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자가 태어난 집안은 영원히 평화롭고 번창할 것이다. 깨달은 이의 주려는 즐겁고 바른 설법을 듣기도 즐겁다. 성단의 화합도 즐겁고 화합한 사람들의 수행도 즐겁다. 사람들이 공양할 만한 분 이미 험한 논쟁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을 초월한 부처님, 부처님의 제자를 공양하는 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그 공덕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으리.